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24분입니다. 오늘 주제가 4개나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많이 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 특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한동훈이 조만간 복귀를 할 건데 복귀를 하는 이유가 한동훈 특검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동훈은요, 특검 때문이 아니라도 아마 복귀를 했을 거예요. 다만 시기가 문제겠죠. 근데 한동훈이 굳이 시기를 앞당긴 이유, 어떻게 보자면 지금 굳이 미리 무리하게 들어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달 정도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나 복귀할 거야 라고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바득바득, 아니, 선거 끝난 지 일주일이 안 됐단 말이야. 그죠? 그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선거 투표했잖아요. 지금, 지난주 같으면 지금쯤 열심히 개표 방송하고 있었겠네. 그런데 한동훈은 일주일도 되기 전부터 계속 복귀론이 떠들어요. 그죠? 뭔데, 얘?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 복귀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다? 바로 한동훈 특검이더라. 한동훈 특검 때문에 한동훈이 빨리 복귀를 한다고? 뭔 소리야 그건 또?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가 여의도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제가 뭐 언뜻 전에 듣고 달려가가지고 이런 얘기 나온다며? 사실이야? 라고 했더니 저보고 헐, 그걸 몰라? 몰라 정도가 아니고, 아니, 그걸 굳이 말해야 알아?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말해야 알아? 아니, 이건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쯤은 그냥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죠. 아니, 어떻게 말안 하는데 아는데? 말안 하는 걸 어떻게 알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의도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야, 지금 한동훈 특검을 누가 막아주겠니? 지가 막아야지. 뭔 얘기냐고요? 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신문 보도 내용이에요. 서울신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끝없는 화한 행렬 이러면서 지금 국회 의사당 앞에 이렇게 있는 그 화한 얘기를 쭉 꺼냅니다. 아니, 한동훈 화환을 놔둘 거면 국회에다 놔둘 게 아니라 국힘 당사에다 놔두지. 왜 하필 국회의사당 앞에 쫙 도열해놔? 의도적이다, 그죠? 상당히. 이것 좀 봐주세요. 라고 어필하기 위한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사진 좀 찍으라고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대단히 누군지 모르겠으나 속이 빤히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한동훈과 관련해가지고 이 화환 가지고 장난질 친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화환을 보내는데 그 김상진인가 하는 그 극우 유튜버 걔가 많이 작당질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그 김건희 고문가 뭔가 하는 사람, 김혜선 목사인가 하는 사람이 또 돈을 보탰네, 뭐 어떻게 뭐 자기가 주도를 했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하여튼 대충 이 화환이 나온다는 건 누가 했는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사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군데서 맞춘 것 같아. 그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화환이 쫙 걸려 있대. 이게 며칠 전부터 쫙 계속 걸린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엄청 욕을 했죠. SNS를 통해서. 화환 가지고 장난질하지 말고 특검이나 준비하라면서 이렇게 때려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면은 홍준표가 그렇게 때렸는데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 기사 쓴 애도 사실상
뭐야? 예. 한동훈 빨아주고 있는 애들이지. 사실상 내용상 보면 되게 한동훈 편향적인 그런 기사들이에요. 이렇게 얘가 디지털 타임스의 권준영인 거 아닌데 얘는 정말 드러내놓고 한동훈 빠잖아. 얘는 또 꼴보기 싫을 정도로 정말 단한 번도 자기가 한동훈 빠가 아니라고 부인할 못할 정도로 그건 정말 드러내놓고 설치 내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홍준표가 때려도 끄떡이 없다는 둥 끝없는 누구누구를 향한 한동훈을 향한 끝없는 환행렬 뭐야 이거 이런 찬양가가 있어? 예, 이런 찬양가를 떠들어 댑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자, 이거는 벌써 한동훈이 자기가 복귀하려고 복귀하기 위한 예, 지금 그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죠.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고 누가 지금 진행하는지 뭐 우리는 알지만 대충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하여튼 뭐 그건 냅두고요. 누가 보더라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 국힘당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명분 쌓기죠. 한동훈은 툭하면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를 욕해왔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이번에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아니, 사퇴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금방 복귀한다고 떠드느냐? 이 말에 한동훈은 뭐라고 떠들었다? 이재명도 두달 만에 복귀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날 이재명 욕하면서 이재명을 뭐 범죄자 운운하면서 지 욕하던 사람의 예, 이재명의 예에 따라서 복귀하겠다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정말 이율배반적인 놈이죠. 아니, 그렇게 이재명 욕하면서 왜 이재명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지. 지한테 불리하면은 배척하고, 아니, 지한테 유리하면 언제든지 이재명의 사례를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놈한테는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원칙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뿐이고, 거기에 핑계거리를 찾아갈 뿐인 거죠. 여기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이재명을 범죄자, 이재명 나쁜 놈 이렇게 욕하던 새끼가, 툭하면, 아니, 이번 선거 때도 맨날 이재명 범죄자라고 다니지 않았어? 그랬는데, 지가 이렇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복귀하는, 하는 이유를, 핑계거리를 이재명한테 찾는다면, 이런 이율배반이 어딨냐? 지가 그렇게 범죄자로 욕해놓고, 욕하는 사람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웃기는 놈이 어딨어? 그죠? 예. 이렇게 한동훈은 이렇게 나쁜 놈인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한동훈은 자기가 복귀를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월 말에 전당대회를 할 거면 아마 5월 중순부터 전국을 돌아야 될 거예요. 지금이 4월 중순이니까 어휴. 이게 얘기가 장난이 아니다, 그죠? 이제 다급해요. 보니까 되게 급할 것 같아. 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급하지? 아니, 한두 달더 있다가 나와도 굳이 뭐 문제가 될거 없지 않나? 그죠? 굳이. 근데 왜 한두 달을 못 기다리고 이렇게 다급하지? 자, 심지어 당헌까지 손을 대가지고 출마를 하겠다. 출마를 하겠다라기보다 이거는 당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지이죠. 지금 국힘당의 이 현재 그 경선 룰은 100% 당심입니다. 당원들의 권리 당원들의 투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힘당은 국민들의 여론조사 30%, 당원 지지율 70% 이렇게 해왔다가, 그전에는 대의원표 얼마 이렇게 다 했었다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이거를 점점 바꿔가지고, 마침내는 뭘로? 엥. 당원 투표 100%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또 바꿀 거래.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가 포함이 안 되는데, 한동훈 복귀를 위해서 여론조사 비율을 적어도 30%, 많으면 50%까지 늘릴 거래. 왜? 한동훈 복귀에 유리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당헌까지 바꿔가지고 복귀하겠다는 거야.
당원까지 바꿔서 이렇게 다급하게 복귀하는 이유? 뭔데? 아니, 좀 여유 있게 해도 되지 않나? 굳이? 아무리 지금 대선에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다급하게 굴 이유는 없을 텐데. 뭐지? 자, 원래 이 현재 당원 역시도요.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을 밀어주기 위해서 만든 당원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만 잘 살피면요. 한동훈은 이미 당내에서는 안 된대. 그 여론조사를 갖고 들어와야지 한동훈이 조금 앞서지. 당내 당원들 사이에서 평가만 하면은 한동훈은 안 된대. 벌써. 그래서 당원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야. 여튼 이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한동훈은 단순히 복귀만 하려는 게 아니라 복귀에 성공하기 위해서 당 규약, 당헌까지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나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복귀하겠다라는 의도를 명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각종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한동훈의 복귀는 기정사실이에요. 한동훈이 당대표로 복귀할지 아니면 뭐 다른 무엇으로 복귀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복귀는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당헌을 바꾼다는 약간 무리한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무리를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빨리 다급하게 복귀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서너 달 더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5월달, 6월달이 되면은 국회 개원이 있어요. 아마 국힘당은 자기들 당내 뭐 그 경선한다고 그거 한답시고 국회 개원에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5월 29일날 국회 개원식을 할 건데 자기들 6월 말에 당 그 국회 그 전당대회를 할 거라면 아마 그 전당대회를 핑계 삼아서 국회 개원에 협조 안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매번 여러 번 과거에도 그런 일이 제법 있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뭐야? 한동훈을 위해서 국회 개원을 연기할 수도 있고 국회 개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해가면서 굳이 한동훈이 복귀하려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복귀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복귀 시점을 이렇게 앞당기고 또 복귀 시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한동훈 특검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여의도 바닥에는 이제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뭔 얘기야? 아직 대선이 3년이나 남아서 굳이 조기 등판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동훈 특검이 시작되면은 뭐가 된다? 예, 한동훈은 대선이고 뭐고 간에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동훈 특검 시작해보세요. 퇴출이 돼요. 근데 한동훈 특검은 뭐? 예, 22대 국회 첫 번째 안건이 될 겁니다. 아마 국회의장, 국회 법사위 여기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한동훈 특검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이거나 아니 두 개의 법 특검법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이 법안이 상정된 상태에서 한동훈이 그때 뒤늦게 당대표로 갈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하죠. 이미 당내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야, 너 지금 특검법 올라와 있어. 근데 네가 당대표로 온다면 그게 말이 되겠니? 야, 그러면 말 그대로 방탄 정당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동훈 입장에서는요, 조기 등판을 해야지, 그래야지 한동훈 특검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에서 누가 한동훈 편 들어주겠어? 한동훈 특검법 한다라고 했을 때, 예, 거기에 다들 반대해 줄까? 국힘당 108명의 국힘당 국회의원들 다 반대해 줄까? 자,
윤석열이야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 주겠지. 그래가지고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8명만 반대 그 반란표를 던져버리면 한동훈 특검 돌아가는 거야. 근데 8명이 안 나올까? 현재로서는 나오죠. 지금 한동훈한테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솔직히 한동훈한테 억가심적인 사람이 한둘이겠어? 많을 거예요. 8명은 적어도 넘어. 그 사람들이 한동훈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질까? 안 던지지. 하지만 한동훈이 당대표인 상태에서는 어떻다? 예, 반대표 던지는 게 그닥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대표가 아닌 상태에서야 한동훈 특검법 찬성 이럴 수가 있다고. 그죠? 근데 한동훈이 당대표로 와 있는데 찬성, 특검법 찬성 이렇게 할 수 있어? 못하는 거죠. 상황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으로서는 지가 당대표를 안 하면 뭐가 된다?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지는 대선이고 나발이고 없어. 기회 자체가 없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검찰에 불려다니고 심지어 재판을 하러 다녀야 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하고 있는 거 한동훈이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한동훈은 맨날 이재명 보고 범죄자니 재판을 그렇게 왔다 갔다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사법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당을 운영하느냐는 등 이러고 있지만 그 상황을 한동훈이가 그대로 받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동훈이 대선에 나갈 수 있겠어? 못하죠. 그러니 한동훈으로서는 어떻게 돼? 특검법 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야. 자,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닌 상황에서는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크죠? 자, 적어도 국힘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한동훈 특검법에 찬성할란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도 벌써 한동훈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꽤 있대. 권성동도 찬성한대. 권성동은 사실 한동훈한테 이갈고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권성동이니 뭐 안철수니 심지어 나경원까지도 한동훈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최수근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보다도 부담감은 덜하대. 굳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기는 어렵지. 하지만 그에 비해서 한동훈 특검은 찬성해도 괜찮아. 정치적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건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특검을 앞당겨야지. 그죠? 자, 이해가 되시죠? 한동훈 특검법,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닌 상태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이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 주겠지만 그래도 재의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8명만 찬성표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8명만 반란에 가담해 주면 돼. 그런데 지금 현재 국힘당 안에서 8명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는 거야. 그만큼 한동훈이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특검법을 국힘당 의원이 아무리 지가 한동훈 미워도 찬성을 쉽게 해주겠냐고. 자, 김종민이나 뭐 조응천이나 이런 애들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나 지 당대표 잡아가라고 찬성표 던지고 막 그러지. 예? 국힘당 애들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특검법을 상정하는 건 물론이고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이 얘기는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모르고 있었어.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그런데 뭐 어디서 나왔다? 예, 국힘당 쪽 사람들이 먼저 얘기합디다. 야, 민주당 좀 빨리 좀 해가지고 한동훈이 못 들어오게 좀 해줘.
왜 나한테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야, 특검법 좀 빨리 하라 그래! 왜? 한동훈 특검법 빨리 들어와야지 한동훈을 막을 수 있지. 왜? 야, 한동훈이 당대표하고 있는 상태면 이 특검법 우리가 받아 찬성해 줄수 있겠어? 하지만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지 않아, 찬성해도.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오예, 그럽디다. 자, 여러분. 말 맞죠? 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저렇게 복귀하려고 설치는 이유,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한동훈 특검법을, 특검이 돼버리면 지는 당해. 지 맨날 이재명 대표 보고 욕했지. 에? 뭐 범죄자니 어쩌니 맨날 법정에 들락거려야 되니 뭐 기소가 됐네 뭐 피자네 뭐 중범죄 뭐 중형이 선고될 거네 이런 헛소리 막 하고 다녔죠. 근데 그 얘기가 고스란히 지 얘기가 될 거야 이제. 그죠? 자, 그러려면 우리로서는 뭘 해야 된다? 예,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왜 한동훈 특검법을 막으려고 이렇게 복귀를 서두른다고 얘기되는 건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보시래기님.